얘네들은 이제 무기, 소위 말해서 무기력한 아이들이었어요. 근데 90년대 말 좀 들어서니까 괴물이 나타났어요. 그 디지털 원주민들이 나타나거든요. 얘네들은 교사가 자기들 수업에 그 개입을 지켜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. 한 녀석이 수업 시간에 계속 수업만 방해하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점심 시간,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이거만 해, 참나, 그 모습 특이하다. 근데 제가 우연히 내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이런데 바람이 이런 거야. 뭐야? 이 녀석 봐라. 좀 잘 놀랐고. 그래서 얘를 체육 선생님 같은 축구 선수 출신이야. 선수 출신 그 저희 동남아에 있어. 야, 아무게 축구 선수 어떻게 안 되겠냐? 하도 그 수업 개구져가지고 수업 방향을 잃으니까. 근데 에이 말도 안 돼. 걔 지구력 없어서 안 돼. 그 저는 이게 바로 요 대목이 어른의 고민 대목이라고 보는데 제가 고민한 거예요.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뭘까? 고민을 하면서 하도 지구력은 없는데 임팩트는 있다가 근데 없는 걸 바라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없는 걸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있는 거 순간 임팩트 여기에 주목을 했더니 어느 날 탁 튀는 거 어떤 운동 어떤 운동이 딱 어울리겠다. 다 저기 있잖아. 골프가 어울리겠다.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때 무당이신데 돈을 많이 보셔. 그래가지고 아 네, 그럼 한번 시켜볼게요. 레슨 시키고 3개월 만에 선수 등록을 했어. 프로골프협회 서울시 특별시 프로골프협회 얘는 그냥 맨날 필드를 나가는 거야. 학교에 평화가 왔어. 그리고 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얘 선수 등록증을 받아다가 교실에 붙여주고 얘들아 이제 앞으로 얘하고 씨씨 이건 장난하면 안 된다. 그러다 팔 빠지면 니네들은 외독자니 보상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꾸러기고 수업시간에 못 앉아있고 하던 애가 어떻게 했었어? 그다음부터 범생인가 그런 범생인가 없지? 애들이 애들 떠들라고 체격도 있고 키도 있고 그렇게 내가 달라졌어. 아 이게 그림 사전 때문에 저 한 장의 그림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제가 퇴임하고 있었고 여기 와서 어머니랑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그 이후로 만난 애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이 부모님들은 그런 증상을 우리에는 책상에 앉아있지 못한다는 것을 걔네들은 근데 그걸 놔두셔야 돼. ADHD라고 말할 순 없어도 ADHD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을 씹도록 해라. 이거 드셔보세요. 엄밥을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먹어.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먹어요. 사다가 집에 나오면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몸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간식을 좀 챙겨주시는 거죠.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뭘까요? 하루 시작해 하리보. 특히 몸을 자주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은
그런 간식을 주시는 게 좋다. 뻥을 씹으면 안 돼. 뻥보다